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묵묵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럼은 해외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한중관계는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과 관련해 중국인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와 중국의 한국인 방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등 가까운 이웃 간의 갈등을 빚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기를 바라고 서로 소통을 강화해 양국의 공동 이익과 공동 발전을 위하는 길로 나가는 대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작년 11월 정상회담 당시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을 추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처럼 최근 한중관계 갈등이 조속히 잠재워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친애하는 해외 여러분, 한중포럼은 지난 2013년 창립 이후에 한중을 상호 왕래하면서 8차에 걸쳐 포럼 개최와 국내의 경북 영천시 지회와 강주 전남 지회 창립 등 포럼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제3국 공동진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9차 포럼을 오는 4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고 10차 포럼은 올해 10월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 여러분, 참여는 포럼의 발전과 해운 간의 협력은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겁니다. 저는 해외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항상 잊지 않고 해외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23년 새해 해외 간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한 한 해가 되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갑시다. 끝으로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한중포럼 신년회에 중국 측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님, 곡금생 상무부 경제공사님, 그리고 주건군 중국은행장님께 이자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가정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